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때 그 연애를 또 되풀이 할 것 같다라는 뜻.
혼자 상담하듯이 대하셔서. 어머, 제가 그랬어요? 어머, 죄송해요. 아, 예.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뭐냐? 그 기쁨의 찬을 지연이가 누구한테서 받았다. 첫인상, 첫인상 어땠는데? 잠깐 자리를 비웠었다는데. 은혜쌤이랑 정란쌤은 가서 인계받을 준비해. 거기는 어떻게 나한테 머리끄덩이 잡혔 때문에. 아... 진짜 계속 한 달이네. 원래 대로 그런 거야. 그러면은 저는 그 한 달 내내 계속 월받아야 돼. 뭔데요? 돈을 갚으면 돼. 아이 진... 갚을 수가 없으면 스스로 원망할 상대를 만든다고. 미워하고 원망하고. 그래. 너무 축하겠어. 제가 이번에 새로 산 거는 바로 카메라입니다. 제가 카메라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니 ZV-1이랑 하나는 캐논 D7X Mark II거든요. 그 두 개 다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유명한 것들인데 그게 사실 밖에서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좀 작은?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한번 사봤어요. 이게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인기가 많아서 품절됐던 제품이래요. 이것도 캐논에서 나온 거고 파워샷 V10이라는 제품이에요. 포장은 엄청 컸는데 엄청 조그맣죠?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삼각대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세워서 촬영을 할 수 있어요. 제가 이거 사기 전에 후기를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단점이 좀 많다고는 했거든요. 근데 그 단점들이 제가 사용하기에는 큰 단점이 아닌 것 같아서 장점만 보고 한번 사봤습니다.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카메라들이어서 그거랑 비교하는 그런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일단 아직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써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얘는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충전을 하려면 여기 바로 꼽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이크로 SD카드는 따로 샀어요.
버섯 같은 건 단 한 번도 버섯 적이 없는데 왜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지. 뭐냐? 그때 그 맛이야. Thank you.